반갑습니다. 엄지의 제왕 허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몸에 혹이 모두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응? 혹이. 없어요. 예? 오. 없어요? 네. 난 없다. 네. 예. 아닙니다. 피부에 난 점도 종양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검진에서 어디 뭐 혹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벌컥 겁부터 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암으로 발전할까 봐 일단 떼고 보자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건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냥 둬야 할까요? 아유, 떼내야죠. 네.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우리 몸속 불안한 덩어리 혹. 오늘 그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몸속 혹. 혹이 생겼더라면 암으로 진절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대개 50세가 넘어가는 분들은 대장의 용종이 한 1000개 이상 생깁니다. 어우, 제가 또 간으로 바로 전이 되기 직전이었다. 어머어머. 자궁근종. 제 친한 친구도 10cm가 넘는 그 혹이 11개가 있대요. 부신이라는 데에서 종양이 생기면 그 종양이 가만히 세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능을 합니다. 혈압을 과다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죠. 점도 암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피부에 있는 점도 악성 흑색종 같은 암으로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 구석구석에 생길 수 있는 혹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몸속 혹. 혹에 관한 여러분의 불안을 해결해 드립니다. 함기백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건강검진 갔다가 혹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진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누구나 혹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속인 중에 아마 온몸에 혹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 겁니다. 예? 심지어는 피부에 있는 점도 때로는 뭐 악성 흑색종 같은 암으로도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혹이라는 거를 좀 잘못 알고 잘못 관리함으로써 좀 병폐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은 이 혹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아니 점도 혹이라고요? 처음 듣는데. 사실 우리가 혹을 무서워하는 이유가요. 이게 또 암으로 뭐 발전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무서워들 하시는데 그러면 이 점도 혹이라면 점도 암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혹이 생겼더라면 일단은 암으로 진절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어떤 그 종양이 어떤 위치에 생겼냐, 그리고 이게 기능을 하는 종양이냐, 또 점점 커지는 종양이냐, 혹은 어떤 기타의 형태학적 변화가 오느냐에 따라서 암의 진전 위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점 중에서도 자꾸 자극이 되는 점, 예를 들면 얼굴에 큰 점이 있는데 이분이 직업상 자외선에 노출된다 하고 변성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 발바닥이라든가 심지어 뭐 성기 같은 데 있는 점들은 되도록이면 좀 제거하라고 권고를 하죠. 예. 야, 이거 작은 점 하나가 암이 씨앗이 될 수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 무서워. 예? 그렇다면은 이거 초장에 싹을 잘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혹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반응적인데 이 반응은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생기는 오히려 반응성 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고 다 겁내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꼭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혹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저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위산이 식도로 역류가 돼서 가슴에 통증이 온다든가 신트림이 올라오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자료화면에 나와 있지만 저 왼쪽 거울 보시면 동그란 혹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저거는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시작이 됐는데 하도 역류가 되니까 우리 식도 자체가 역류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반응적으로 뚝을 쌌습니다.
그래서 저걸 영어로는 센티넬 폴립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하면 감시 종양이 되죠. 그러니까 위산이 넘어오는 걸 막아주려고 해줬는데 저런 센티넬 폴립 중에 일부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식도암으로 진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 가서 저런 센티넬 폴립이 식도에서 발견이 되면 아, 당신은 조금 더 영전 식도암에 대한 치료를 열심히 하라 그러면서 아마 의사 선생님이 식도암으로도 이행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예. 할성 씨, 예. 건강검진에서 뭐 혹이 있다고 진단받은 적 혹시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저는 아, 네, 그 위에서 5.6cm짜리 그 종양이 발견이 돼가지고 예. 그 대수술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종양을 띄워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네.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그 양성으로 나왔어요. 암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무슨 용종이니 선종이니 왜 이렇게 그렇죠.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복잡해요? 네, 그 사실은 뭐 의학 용어가 어려운데다가 또 한자 단어지만요. 네, 우리 혹이라 그러면 네. 이상하게 돌출이 된 게 전부 혹이죠. 그래서 혹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 반대로 정상 표면보다도 아래도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 그러면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듣는 것이 용종이냐 선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용종이라 그러면 우리 몸에는 점막이라고 뭐 피부 점막, 구강 점막, 위장 점막, 대장 점막 이 점막에 과증식이 된 거를 다 용종이라 그럽니다. 용종. 선종이라는 거는 용종의 한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튀어나오거나 하여튼 이상증식은 다 용종인데 특히 그 용종의 조직학적인 면을 봤을 때 용종이 뿌리가 이제 점막이 되니까 점막세포가 과증식이 된 걸 과증식성 용종. 점막세포가 과증식은 됐는데 모양이 서로 다른 형태나 다른 크기로 막 된 거를 선종. 선종 중에서도 원래 모양하고 완전히 변한 거를 고등급 이형성, 즉 선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더 쉽게 만약에 제가 설명을 해본다면 그냥 용종이 있고 선종이 있는데 용종은 점막이 이제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선종은 그중에 성질이 좀 나빠져서 이제 암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해하시면은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듣기에 예. 용종은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예. 이 선종이라는 건 재수 나쁜 놈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거죠, 그러니까. 듣고 악질. 보니까. 네. 쉽게 설명하면 하여튼 점막에 덩어리가 생겼다. 아, 용종의 형태의 덩어리다. 이건 이해 가시죠? 용종이라는 게 하여튼 크게 자란 건데 그래서 용종을 갖고 선종을 알아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리 조직 검사를 해서 병리 검사를 보는데 선종에는 용종같이 얌전하게 있는 선종도 있고 조금 문제시 되는 선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종은 암으로 가기 때문에 의사들도 제거를 권고하고 반드시 없애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무슨 왕 이름 같기도 하고 뭐 용종, 선종. 그동안은 우리가 혹이고 뭐 양성이냐 또 악성이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선종이라는 게 아무튼 조금 더 암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종이다 그러면 가슴이 쿵하고 이렇게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종은 알았고 그 우리 여성들, 중년 여성들한테 특히 많은 자궁 근종. 그건 또 어떻게 다른 거죠? 네, 근종이라 그러면 또 근자는 근육 근자에다 덩어리죠. 그 근육에 생긴 덩어리니까요. 자궁은 구성 성분이 자궁 내막이 있고 대부분이 자궁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긴 덩어리를 자궁 근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장에도 근육층이 있으니까 근육에 살생되는 모든 덩어리를 근종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여성 자궁 부위는 대부분이 근육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 많이도 생기고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자들은요, 네. 그 작은 근종도 문제지만은 아, 저 무럭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무럭하면 아이 그거 뭐 떼어내면 된다라고 아주 가볍게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무럭은 여자들이 많이 생기죠. 무럭하고 근종하고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그래서 물혹이라 그러면 이름 그대로 혹은 혹인데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풍선에다가 물 집어넣어서 터뜨리게 할 때 생기는 그 모양이 낭종, 무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무록도 일부는 걱정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물이 생겨 있는 그냥 혹도 있지만 거의 주변에 있는 조직이 암 조직입니다. 그 암 조직에서 물을 또 만들어내서 뿜어내면 그건 암성 낭종이기 때문에 그건 암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장기에 생기는 무록은
암세포가 먼저 생기고 암세포가 물을 뿜어서 안에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물혹이 되지만 얘는 그 물은 암세포에서 나온 물이 되니까 그건 암이죠. 그래서 아이고. 낭종 그러면 안심하셔도 되지만 일부의 낭종은 암의 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 또 겁을 좀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혹을 낭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죠. 낭자가 주머니 낭자였으니까 주머니 같이 생긴 종양이다. 물혹 이렇게 되어 있죠. 많아, 아,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은. 그 우리 몸속 혹 중에 가장 무섭고 조심해야 할 혹. 이 물혹도 일부는 걱정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진단되면 6개월이면 돌아가십니다. 대장용종도 이게 유전인가요? 그렇습니다. 어? 대장용종도 유전인가의 답은 예스라고 얘기 드리면요. 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회복하기 힘들 정도인데 30대가 되고 40대가 접어들면 100% 대장암으로 이행이 됩니다.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혹. 제 친한 친구도 10cm가 넘는 그 혹이 11개가 있대요. 자궁이 위치한 기관은 방광 뒤에 직장 앞에 있으니까 자궁의 혹이 아까 말씀드린 10cm 정도 되면 직장을 누릅니다.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직장벽이 눌러져 있고 조사해보면 자궁 근종이 되고. 혹에 관한 여러분의 불안을 해결해 드립니다. 그 우리 몸속 혹 중에 가장 무섭고 조심해야 할 혹 선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이라니까 아까 뭐 옛날 임금님 선종도 말씀하셨지만 한자가 좀 다르죠. 이때는 샘선자. 우리가 점막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어떤 분비 기능을 합니다. 만일에 점막이라는 게 없으면 아 우리가 어떤 거 밋밋하면 부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윤활액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샘이 어떤 이유든 증식을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를 선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조그만 선종이 얼마 속도로 자라나 봤더니 모든 전 세계 보고를 보면 대충 5년이면 위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점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부위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가 제일 점막이 넓으니까 아. 선종 그러면 다 위장 대장 하지만 우리 입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뭐 여자 자궁 내에도 다 선 점막이 있기 때문에 선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 표면적이 제일 넓고 많으니까 대장 선종 그러면 대장에만 생긴 줄 알지만 다 생기고 점막에서 생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참 제가 또 저희 이 대장암 검사를 평생 안 하다가 한 번 딱 했는데 네. 거기에 선종이 그 간으로 바로 전이되기 직전이었다. 어머. 그래가지고 한참 한동안 체중도 쫙 빠지고 이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유, 대개도 그렇소. 예. 예? 나도 선종 때문에 선종은 그 대장 내시경에서 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까딱하다가는 이렇게 여기 크게 자라서 천공이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기 수술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언제 하셨죠 수술을? 4년 전에 했어요. 4년 전이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소화기 분야의 그 내시경 기계도 많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최근에는 뭐 한 5cm, 6cm, 8cm짜리도 이렇게 우리가 선종만 이렇게 도려내는 소위 말해서 내시경적 점막 절제 수량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수술하셨던 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포를 떠내지만 그 아래쪽에도 선종 조직이 남을 수 있으면 그건 떼내도 재발할 수 있으니까 아마 판단을 하셨을 거지만 네. 일반인들은 아니 그 발견했으면 됐지 뭐 돈 들여서 검사하냐 그러지만 의사들이 그런 검사를 하는 이유는 깊이가 얼마나 있냐. 즉 이분한테 수술할 거냐 안 하고 내시경으로 잘라볼 거냐 그냥 내버려 둘까를 심각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검사니까요. 좀 이게 권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고 판단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요. 암이 되기 쉬운 세포는 따로 있습니다. 이 세포들의 특징은 분열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세포의 대표적인 게 점막 세포들이에요. 이 점막 세포들은 점액을 분비해서 그 후방에 있는 세포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공격을 막 받아서 계속 분열하면서 새로운 세포들로 대체가 되는 층인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선세포가 암으로 갈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 분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이 걸리는 게 위암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뭐 특히 좀 신경을 좀 쓰고 있긴 한데 그럼 궁금한 게 네. 위에서 생기는 거는 모두 다 선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장하고 똑같이 선종도 생기고 용종도 생기고 근육종도 생기는데 나머지 종양들은 예를 들면 한 5cm, 10cm짜리 근육종이 생겼으면 암으로 갈 확률은 안 맞는데 그 사람은 항상 뱃속에 이만한 덩어리를 차고 있으니까 밥도 많이 못 먹죠. 아. 그렇지만 선종은 좀 예외입니다. 선종은 암으로 가게. 그래서 우리가 전체 위암을 한자어지만 위선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저 화면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혹을 네. 똑같은 각도에서 찍었는데 오른쪽은 되게 크죠. 예. 그리고 표면을 가만히 보시면 오돌도돌하고 예. 왼쪽 건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혹에 이게 볼록 튀어나온 뭐 단추구멍 정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차이점은 바로 잘라내. 오른쪽은 뭐 거의 빨리 잘라내야 되는 아주 고등급의 위선종이라고 판단하고요. 대장보다 오히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선종은 대부분 제거를 하는 걸 권고를 합니다.